우리 베리베리 멤버들이 생각보다 좀 조그맣더라고요. 네. 아, 저 못 견딥니다. 평정심 유지. 투닥투다. 만약에 원수가 있어도 네. 카톡을 보냈나? 그럼 봐야 돼요. 맞아요. 베러 하면 베리베리죠. 이유.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 보고 싶다. 요즘 들어서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만큼. 안녕하세요. 23살 베리베리 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베리베리 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만은 5살, 하지만 실제 나이 24살 민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저는 22살. 안녕하세요. 22살 베리베리 용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9살 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베리베리 리더를 맡고 있는 동원입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이제 안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청주 좀 먼 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양시. 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배러들의 마음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A형입니다. A형입니다. 저는 B형이요. 네, B형입니다. 저도 B형. 저는 배로만 바라보는 형입니다. 그럼 B형이죠. 아니, A형. 저는 O형입니다. 저는 이 사슴 같은 눈망울. 오, 크다. 저는 코, 오똑한 코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저는 제 입술이 마음에 듭니다. 립밤을 열심히 챙겨 바르고 있거든요. 아주 촉촉하고 마음에 듭니다.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코끝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진 코끝을 제일 좋아합니다. 클로즈업 부탁드릴게요. 클로즈업 보이나? 저는 제 눈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 점을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눈밑점 짠 여기쯤. 코가 잘 몰랐는데 팬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건 1승이다. 저요? 없는 매력 만들기. 그게 뭐야? 엉뚱한 매력이네. 네. 4차원. 아, 4차원. 네. 저는 평정심 유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무슨 방해를 해도? 네, 잘해요. 웃음 참기 이런 거 잘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키. 우리 베리베리 멤버들이 생각보다 좀 조그맣더라고요. 네. 저는 제 긍정적인 성격이 1등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날렵함, 뭐 운동 이런 거나 자신 있습니다. 저는 베리베리에서 막 서열이 1등이지 않을까. 가장 형이기 때문에. 손이 제일 작아요. 손 크기 작은 걸로 1등. 최근에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손 많이 커졌어요. 네. 한 번 보면 오래 보는 편이에요. 근데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으면 네 번, 다섯 번씩? 하루에 한 두세 번. 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아, 저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한 3번? 3번 정도. 그럼 그녀는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상상도 못할 만큼. 하루 종일 찾는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해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게 떴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뭐 V앱 같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뭐 콘텐츠가 올라왔다. 그럼 그때 이제 검색해서. 네. 저는 그 핸드폰 기본 이모티콘을 제일 많이 쓰는데 살짝 그 해벌레 웃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살짝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제일 많이 써요. 눈 감고 있어요? 네.
어, 저도 눈 감는데 웃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고구마 이모티콘. 제 별명이 주구마여가지고 그거 사서 쓰고 있어요. 어, 저는 연호가 그 선물해준 이모티콘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새, 또 토닥토닥 해주는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자주 쓰고 있어요. 뭔가 위로해주거나 아 힘들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토닥토닥. 최근에 또 그 최준 선배님 이모티콘이 나와서 그거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어? 이쁘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잘 잤어요? 뭐 이런 거 톡방에 올려요. 멤버 톡방에다. 안 올렸으면 좋겠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저는 잘 안 맞춰놓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냥 어, 진짜 스케줄이 빨라서 타이저가 일어나야 되면 딱 한 개. 전 여러 개 맞춰둡니다. 혹시라도 못 깰까 봐. 너무 많이 맞춰놓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못 들으면 쭉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2분 동안 올리게. 그럼 그 사이에는 깰 가능성이 높아져요. 허니 형이 씻는 시간이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일어난 다음에 허니 형이 화장실을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다시 잔 다음에 20분 뒤에 깨서 이제 허니 형이 머리를 말리고 있으면 씻으러 갑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저는 원래 그 계속 맞춰놨거든요, 진짜. 예, 2,000개 맞췄어. 와. 근데 이것도 그 공기계를 같이 쓰는데 공기계랑 핸드폰이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맞춰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몰라서 못 들으면 못 듣는데 이걸 몰라서 그냥 계속 맞춰놓으면 듣겠지 이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그 계속된 연구 끝에 두 개, 딱 두 개. 잘 못 일어나는 편이에요? 네. 맞춰봤을 때 어때요? 잘 못 일어나요. 네, 여전히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형 드릴게요. 네. 핸드폰을 가장 먼저 확인해요. 전 알람 끄기. 세수? 누가 씻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씻고 있으면은 다시 자거나 맞아. 누워있거나. 네. 저희 씻는 순서가 있거든요. 허니 형, 저, 연호인데 허니 형이 머리를 말리고 있으면 이제 제가 화장실을 쓸 수 있어서 이제 허니 형을 확인해요. 저희 방에서 딱 머리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항상 접속을 해가지고 그동안 생산된 생산 물품들 모으고. 좋네요. 생산적인 네. 일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부지런하네요. 로테이션 돌리는 게. 저는 알람을 그 맞춰놔도 제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형들 깨워주면 립밤 바르거나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과를 제일 먼저 하지 않아요? 어, 형들 미안해요. 어, 못 들었어요. 모닝 인사? 모닝 인사. 잘 잤어요? 약간. 맞아. 그럼 우리 모닝 인사 잘. 저는 잘 견딥니다. 읽지 않고 방치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잘 견뎌요. 정리하고 싶을 때 정리하는 편이에요. 딱. 아, 저 못 견딥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아, 안 보면 찝찝해요. 그 딱 화면 켰을 때 뭔가 그 빨간색이 있다. 만약에 원수가 있어도 네. 카톡을 보낸다. 그럼 봐야 돼요. 맞아요. 아, 읽고 싶는 한이 있어도. 네. 저도 못 견뎌요. 이게 보기 싫은 알림이 있으면은 그냥 그 어플의 알림을 꺼놔요. 숫자 사라지게. 그러면 카톡 봤을 때 바로 답장을 해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보면, 네, 보면 바로 하죠. 그럼 바로 칼답. 저는 보기는 빨리 보는데 답을 안 하구나. 답은 느긋하게 하는 편이라서 오해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치고 있습니다. 나 좀 구해줘. 말 그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또 어디 막 치고 좀 이런 스토리가 좀 있어서 그런 걸 또 대변하는 마음으로 날 좀 꺼내줘, 구해줘. 군무 최고다. 군무가 역시 좋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속도감 뿜뿜 하겠습니다. 속도감이 아주 넘치고 노래의 분위기가 되게 빠릅니다. 미스테리 깍! 약간 뮤직비디오가 약간 호러하고 미스테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미스테리 깍! 놀랐는 저는 베리베리다. 네, 그냥 말 그대로 저희 컨셉을 저희만의 스타일대로 잘 녹여냈지 않았나. 베리베리라는 말 하나로 그냥 다 형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라서 우리의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비리비리다. 야, 이게 우리다. 아 근데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거는 강민이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하라고요? 아니죠? 아니야, 다시 하라고. 하는 이번에 새 앨범에서는 팬분들이 이제 유빈이랑 지난 앨범들을 또 함께 보면서 무슨 연관성이 있냐, 어떤 세계관인가, 뭐 이런 걸 좀 추측을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앨범에서 저희 호영이가 데뷔하고 처음 폭발을 했거든요. 근데요, 맞나 그랬대.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로 하면 베리베리죠. 이유.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 배로는 빛이죠. 하, 반짝반짝. 사랑. 단어는 아닌데 보고 싶다. 요즘 들어서 더. 저는 아메리카노. 왜냐면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되어주잖아요. 배로 하면 동원이 떠오릅니다. 이제 배런 항상 또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실 보고 싶었다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 뭐하고 지냈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을 것 같아요. 저는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배러들을 이제 만난다. 그러면 딱 한마디 처음에 쫙! 너무 이제 기쁨에 아까는 미스테리였다면 이번에 좀 기쁨에 비명. 너를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구나.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다. 이제야 말하게 되었구나. 사랑한다. 뭐야, 그 따라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살짝 그런 느낌으로. 아. 오랜만에 재회한 느낌으로. 제가 데뷔 이후 가장 긴 공백기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배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느라 되게 지루했을 것 같은데 긴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빨리 또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함께 뛰어놀고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계속 옆에서 꾸준히 기다려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만큼 많이 사랑합니다.